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밑에 숨은 이 광활한 여백은 어떻게 극복하죠? 속일 생각도 없었는데 강제로 마귀꾼이 될 위기에 처한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깡나가 스킨푸드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불쌍한 직원들 지지고 볶아 야심차게 준비한 러블리 어드롭을 큐티 주이시 블러셔 스킨푸드 버터리치크 트윈 345 요거트에 살구가 퐁당 빠졌다 애프리콘 요거트 근에 빠진 코랄은 가라 과즙팡팡 코랄 타르트 전 컬러 비건 인증은 이제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역대급 구성, 역대급 혜택 첫 번째 옵션 베로카로틴 가밍 워터패드를 기본으로 여기에 버터리치크 트윈 2종 중 택일 추가로 웨지 퍼프 증정 두 번째 옵션 오직 버터리치크 트윈만 2개 역시 웨지 퍼프 증정 버터리치크 트윈 4종 모두 단품으로도 구입 가능 이게 다가 아니다 최종 결제 금액에서 전원 쿠폰 적용까지 이 기회 놓치면 후회 막짐 뷰티 구역의 시조새 뷰티 구역의 고인물 깡나의 첫 번째 콜라보 첫 번째 작품 기대되신다면 채널 고정 외색이 너무 아니다고 했어. 외색이 약간 좀 바르면 그래도 괜찮은데 뭔가 그렇게 중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쨍하다 네. 싶은 사람들도 섣떠서 블렌딩해서 조절하라고 넣는 컬러거든요. 갈색이 이게 얹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더 뭐 코랄빛이 나올 것 같아. 얘는 좀 핑크빛도 네. 수정판이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핑크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진짜 완전 쨍한 형광 코랄을 원한 건데 짝구를 시켜야겠어요. 김상장님 죄송해요. 이제 거의 최종까지 왔습니다. 진짜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요. 와. 저희 드디어 완제품이 나왔어요, 여러분. 짜잔. 이게 트윈 3호? 네. 네. 트윈 4호. 진짜 이쁘죠? 와! 짱 예뻐! 감탄 좀 해주세요. 아, 여기 아이밖에 없어. 항상 감탄이네요. 죄송해요. 저 너무 많이 발색을 해봤거든요. 이제 다들 감옥이 떨어져. 여러분, 이렇게 다들 질리도록. 진짜 이쁘죠? 잘났어요, 색깔 진짜. 진짜 잘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한국인들이 환장하는 걸로 이거 이름을 지으러 왔어요 다 같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약간 좀 디저트에서 네. 좀 영감 받은 걸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리콘 요거트는 진짜 네. 그냥 할까? 간장에 그걸로 그냥 네. 선아님 네. 생각하신 거 저... 해오셨죠? 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저 예전부터 제가 아이스크림 중에 체리 주빌리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코랄색이고 이래가지고 그걸 합쳐서 코랄 주빌리. 네. 귀여운 거. 예쁘죠. 어감이 귀여워. 네. 사랑에 빠진 코랄이로. 코랄은 외계인. 코랄 브릴레 이런. 코랄 슈크림. 오, 코랄 슈크림도 괜찮다. 타르트 쪽도. 코랄 타르트. 오, 코랄 타르트도 이쁘다. 타르트로 한번 해볼까요? 코랄 주빌레 타르트 슈크림 슈크림 다 맛있겠다 마켓 조율을 언니 버터리만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은 구성 세트 구성도 하나 있고요 단품으로 만든 구성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쿠폰을 또 붙이면 할인율은 훨씬 커져요 혹시나 더 뭐 원하는 증정이나 무엇인가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가격 변동 없는 상태에서는 뭐라도 다 주면 더 좋죠 바다 익선이긴 하죠 아 처음부터 오케이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할인율을 가지고 딴지를 걸까 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또 할인율도 높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저번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미리 준비했거든요 제일 막 회사예요 오픈 시간대는 혹시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아무래도 네 스크립트 측에는 좀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 퇴근 후가 네, 네, 좋긴 하더라고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8시도 상관없고 7시도 상관없고 그럼 8시가 더 좋긴 해요
입장에서 7시가 편하세요? 8시가 편하세요? 8시를 더 싫어하시는 거 보니까 8시가 더 편한 거 같아요. 언니 버터리 세트가 1 플러스 1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거의 원뿔 원이에요. 그 저희 1,000원 더 할인하면 네, 맞아요. 16,000원이어가지고 1,000원만 더 할인. 그러니까 어차피 거의 1 플러스 1인데 1 플러스 1은 안 되겠죠. 그건 얘기해볼게요. 얘기해볼게요. 그게 아다르고 어다는 거라고. 어차피 거의 1 플러스 1인데 그죠? 거의 네. 한번 그냥 넌지시 던져봤습니다. 예, 네, 저희도 한번 네. 넌지시 받아보고 얘기해볼게요. 제가 스킨보드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라입니다. 오늘은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틀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스킨푸드한테 했던 제안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 블러셔 있잖아요. 버터리 치크 블러셔 이 라인으로 요거 색깔 똑같이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절충안을 드디어 스킨푸드에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깡라 콜라보 블러셔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스타로 쫌쫌따리 스포를 해왔던 깡라 스킨푸드 콜라보 블러셔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호덕의 끝은 블러셔 덕후 아닙니까? 그리고 저 아시죠? 저 진짜 블러셔만큼은 저만큼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사고 또 많이 써본 사람은 단연코 없다고 진짜 자신하거든요. 그런 제가 이번에 블러셔를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뷰티 크리에이터들 대부분 이제 콜라보 제품들 많이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까지 하면은 이 바닥 짬바가 진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콜라보 제품이 하나쯤은 당연히 있을 법한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안이 안 왔느냐? 당연히 아니죠. 제안이 정말 정말 많이 왔었는데 제가 되게 안 어울리게 좀 돌다리 부서질 때까지 두드려보다가 박살을 내놓은 다음에 아, 한마터면 건들 뻔했잖아. 열심히 살 뻔했네. 막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번 제안은 기존에 스킨푸드에 있던 버터리 치크 케이크 트윈 1, 2호에 이어서 웜톤을 위한 3, 4호를 함께 만들자는 그런 제안이었거든요. 제가 먼저 스킨푸드한테 이렇게 던져놓고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 맑은 살구 퐁당 그거 재출시해달라고 진짜 반협박에 가깝게 몇 년을 진짜 염불을 외워왔잖아요. 이거 요새 제 최애 블러셔인데요. 향랑기 도는 코랄 컬러라서 웜톤한테 진짜 착붙템이니까 꼭 사세요. 제 몇백 개 되는 블러셔 중에 탑5 안에 드는 맑은 살구 퐁당을 골라줄게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뽑아놓고서는 왜 한정으로? 요거는 제 최애 블러셔인데요. 예뻐 보여야 하는 날에는 무조건 이 제품을 바르고 나갑니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날 바르는 블러셔. 너무 애정하는 블러셔인데 한번 재출시 희망해봅니다. 제가 이쯤 되면 재출시해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스킨푸드? 저의 인생 블러셔. 원탑 블러셔입니다. 저 진짜 존버가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드디어 제 새끼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에 컬러만 새로 콜라보를 하는 건데도 진짜 1월부터 수도 없이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거 지금 보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받았던 샘플들 중 일부거든요, 일부? 이렇게 많이 컬러들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저의 첫 작품이 탄생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3호는 만인의 첫사랑 이미지를 생각하며 제작한 컬러고요. 이 4호가 제가 계속 재출시를 해달라고 말했던 맑은 살구 퐁당을 타겟으로 제작한 컬러예요. 우선 버터리 치크 케이크 이 제품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기존에 있던 제품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버터를 넣고 실제로 반죽을 해가지고 숙성을 해서 홈메이드 베이킹 공법으로 구워낸 그런 블러셔고요. 식물성 원료만 담은 비건 블러셔입니다. 이거 전 컬러 다 비건 인증을 완료를 했고요. 저랑 콜라보한 이번 3, 4호 컬러도 역시 비건 블러셔입니다. 이게 입자가 정말 정말 고와요. 그래서 텍스처를 만져보시면은 뭔가 버터를 만지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 버터리 치크 블러셔를 약간 피부에 스미듯이 물들듯이 발리는 블러셔라고 되게 극찬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발라봐도 다른 블러셔들은 되게 텁텁하고 거칠게 발리고 또 컬러도 균일하지 않게 뭉치듯이 발색이 되는데 버터리 치크 케이크는 무슨 원래 이렇게 인쇄되어서 나온 마냥 뽀용뽀용하고 매끈하게 물들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무튼 이렇게 기존의 버터리 치크 라인을 잘 사용하셨던 분들이 이거 텍스처는 너무 좋은데 뭔가 좀 더 뽀용뽀용하고 좀 화사한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컬러들 3, 4, 5 제가 만든 거 보시면 진짜 심장이 울리실 거예요. 진짜로.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제 새끼들을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호 애프리콘 요거트. 뭔가 대중적으로 데일리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건 개인적으로 요 3호. 이 애프리콘 요거트라는 컬러명이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다들 오! 이거다! 하고 딱 낙찰을 했을 정도로 컬러명이 너무 찰떡같이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데요. 요거트의 살구가 퐁당 하고 빠진 것 같은 뽀얀 파스텔 핑크 살구 컬러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너무 걱정되는 게 이 예쁜 게 당연히 카메라에 안 담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예뻐. 내 새끼지만 너무 예뻐.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걸 만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스킨푸드에서 웜톤용 블러셔를 같이 만들려고 했지만 이렇게 웜톤한테 찰떡같은 블러셔를 만들 수 있다니. 너무 자뻑했어. 아무튼 요 한쪽은 약간 아주 약간 핑크기가 들어간 되게 밝은 살구 컬러. 나머지 한쪽은 엄청 뽀얗지만 그래도 살짝 채도가 들어간 온기가 느껴지는 원핑크라서 얘네 둘을 같이 섞어서 발라주시면 진짜 사랑스럽고 청순하고 정말 인간 봄, 스프링 그런 게 될 수 있는 정말 살구살구 복숭아복숭아한 어블리한 그런 컬러예요. 뭐랄까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그 한국인들이 호불호 없이 선호하는 그 느낌 아시죠? 그렇지만 흔치 않은 컬러. 뭔가 블러셔를 한 듯 안 한 듯 은은하지만 되게 맑게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원핑크빛 고급진 동안 피부 그런 걸 되게 쌉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되게 여리여리하게 발색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번 딱 쓸어줘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뭐 진하게 발색해도 예쁘고 뭐 여리여리하게 발색해도 예쁘고 다 예쁩니다. 어떻게 발색해도 예뻐요. 그리고 흰기 가득한 요거트 느낌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뽀얗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막 허옇게 둥둥 떠서 막 이게 발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얘서 뜨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발색 아니고요. 웜톤 피부에 정말 착 붙하는? 그치만 이런 밝은 살구 컬러들이 보통 그렇듯이 솔직히 얘도 조금 피부톤이 밝은 분들이 더 예쁘게 어울리긴 해요. 다만 꼭 굳이 밝은 피부톤이 아니더라도 요 앞볼 부분에만 좀 더 밝은 컨실러로 좀 화사하게 밝혀준 후에 얘를 얹어주시면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얘네 둘 중에 어떤 컬러를 더 많이 섞느냐에 따라서 오묘하게 오렌지 살구톤으로도 올라오고 또 오묘하게 핑크 살구톤으로도 올라와서 정말 정말 존예입니다. 얘를 바로 가면 진짜 무조건 하루에 몇 번은 블러셔 뭐 발랐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진짜 하루 종일 막 거울만 보면서 오늘 나 화장 너무 잘 됐어 막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4호 제 야심작 코랄 타르트입니다. 얘는 되게 통통 튀는 톤온톤 코랄 블러셔인데요. 뭐 코랄 블러셔 진짜 많잖아요. 워낙 너무 많은데 얘는 그냥 평범한 그저 그런 코랄이 아닌 굉장히 선명하고 쨍한 그런 코랄 컬러예요. 그래서 블러셔를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메이크업 초보분들이 보시면 아 너무 진한데? 내가 이걸 소화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좀 생경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치만 본인이 웜톤이다? 얘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외색 보고 팔 발색하는 것보다 얼굴에 올렸을 때 훨씬 정말 비교가 안 되게 예쁜 컬러예요. 이거는 뭐 피부 밝기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찰떡같이 형광등 켜지는 인생 블러셔 만나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 컬러 재출시해달라고 조를 때 항상 했던 말이 오늘은 절대 메이크업에 실패하면 안 된다. 오늘은 무조건 예뻐 보여야 한다 하는 날에는 고민 없이 발랐던 컬러라고 했었거든요. 상큼 발랄, 과즙 짤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블러셔 화보 촬영할 때 얘 바르고 정말 자신 있게 자신감 뿜뿜해서 진짜 즙 짜고 왔거든요. 이게 진짜 살짝 형광기까지 도는 정말 주이시한 코랄이라서 이게 팝하고 통통 튀고 막 새콤달콤하고 생기발랄하고 똥꼬발랄하고 아무튼 막 그런 생기 뿜뿜한 느낌 제대로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예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저 오늘도 이거 바른 건데요.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진한 코랄 컬러는 보기에는 예쁜데 얼굴에 올렸을 때는 되게 울그락불그락 붉은기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런 붉은기 올라온 블러셔는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 엄청 뽀용뽀용한 블러셔만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진한 블러셔는 얼굴에서 용납을 못하거든요. 바르고 싶어도 다 얼굴에서 뱉어내고 어디 가서 그냥 뺨 맞은 애 같고 그냥 못 받아들여요. 근데 얘는 되게 진해 보이지만 막상 얼굴에 올려보면은 정말 좋네. 그저 상큼 과즙 알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붉은기는 올라오지 않는 그런 오묘한 경쾌한 그런 컬러입니다.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리여리하게 좀 더 무난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쪽에 정말 연한 살구 컬러를 함께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자유롭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가지고 농도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컬러를 넣어둔 제 의도는 이제 농도랑 컬러 조절을 하라고 넣어놓은 거긴 한데 얘도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뭐 다른 블러셔 바를 때 베이스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시한 거는 두 가지 컬러지만 여러분들은 총 네 가지 컬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컬러는 기존에 제가 맑은 살구 퐁당 이거를 재출시를 원했던 컬러긴 한데 이게 단종된 지 너무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쟁여놓은 제품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좀 변색들이 돼가지고 컬러들이 되게 미묘하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올렸을 때 가장 예쁜? 그리고 아무래도 이 기존 블러셔랑 이 버터리 치크케이크랑 텍스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더 소프트하고 뽀송뽀송한 이 버터리 치크케이크 텍스처랑 합도 좀 잘 맞게끔 색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입자가 훨씬 곱고요. 그리고 또 뭉침 없이 균일하게 스미드 발려가지고 되게 솜털 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뽀얀 온기가 도는 그런 예쁜 볼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컬러뿐만이 아니라 이 버터리 치크케이크 이거 사용할 때 팁을 드리자면 얘네가 만들어져 나올 때 위에 코팅이 좀 한번 돼서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사용을 하면은 발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살짝 발색이 잘 되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웨지 퍼프 이 웨지 퍼프를 사용해서 발색을 해주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깡나랑 스킨푸드 콜라보 블러셔는 이번에 깡나 마켓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두 개만 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옵션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근 패드 세트를 함께 넣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근 패드까지 엄청나게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옵션에 넣어왔습니다. 당근 패드는 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말 패드계의 센세이션, 한 획을 그은 제품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센스를 머금고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엄청나게 도톰한 솜이불 패드 진정이랑 수분감 최고인 워터패드여가지고 닦아내는 패드가 아니라 얼굴에 팩으로 어울리는 패드의 전설. 이 이후로 진짜 당근 패드 비슷하게 나오는 패드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역시 진짜 수분감 이렇게 빠방하고 밀착력 좋고 진정 좋고 이렇게 도톰하고 자극감 없는 패드는 아직도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이 워낙 당근 패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옵션에 또 끼어왔습니다. 당연히 블러셔만 세트로 구입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단품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터리 치크케이크 트윈 1, 2호도 단품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세트 옵션을 구입하시면 웨지 퍼프까지 추가로 증정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 게 소식 알림 쿠폰을 적용을 하면은 최종 결제 금액에서 1,000원이 더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려 블러셔 세트는 정확히 50% 가격 원뿔원으로 하나 가격에 이 두 개를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회는 깡나마켓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켓은 5월 23일 오후 8시에 오픈해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과 마켓 링크는 더보기란이랑 제 인스타그램에 박제를 해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곧 있으면 아예 마스크를 탈출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입고 살았는데 거울 보고 마스크 내리니까 진짜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광활한 여백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다? 블러셔다. 진짜 너무 떨리네요.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예쁘게 잘 맞는 분들이 많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